지난밤에 잘 잤어요? 당신을 위해서 오늘 재미있는 게임을 준 당신의 소중한 오늘 하루를 고마워요.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날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꿈과 희망의 퀘스트 설명대로 잘 따라와주세요. 퀘스트 넘버 원, 야근과 작업에 지친 직장인을 찾아가 퀘스트를 수행하시오. 감이 안 오신다면 힌트를 드리죠. 바로바로. 처음부터 힌트를 드리면 너무 쉽죠. 어려울 때 힌트의 사도 707이 등장할 겁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문제가 너무 쉬웠죠? 다음에는 모스부호로 문제를 내볼까? 아니면 우리말에 암호를 하나 새로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아무튼 정답 축하드립니다. 세영의 통화는 잠시 후 다시 이어집니다. 뚜뚜뚜. 어서오세요, 담당자님. 오는 길에 헤매진 않으셨나요? 얼마 전에 세영씨가 찾아오셔서 협조를 부탁받았습니다. 담당자님께 특별한 발렌타인데이를 선물하고 싶으니 시간 좀 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같은 RFA 멤버로서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세영씨가 이사님께도 말씀해주신 덕분에 스케줄을 쉽게 조정할 수 있었고요. 세영씨가 이렇게 로맨틱한 일을 위해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다니 사람도 참 오래 볼 일이군요. 그분이 연애를 한다는 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시다니 이젠 좀 귀여우시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고 보니 담당자님, 세영 씨를 통해 간단하게 안부는 전해드렸지만 직접 뵙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세영 씨와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번에 세영씨께서 말씀하셨죠. 담당자님 덕분에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 것만 같다고요. 세영씨가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 저 역시 기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일까요? 두 분 분위기가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영씨가 담당자님이 계신 곳으로 자주 보러 가신다면서요? 이거 세영씨께서 맡기고 가신 물건입니다. 사랑하는 내님, 그 시계는 매일 오후 9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게 설정되어 있으면요. 알람이 울린 뒤 1분 동안은 내 생각 해줄 거죠? 매님의 하루에서 딱 1분만큼 내게 양보해줘요. 매님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걸 숨기지는 않을게요. 더불어 매님이 날 생각할 때 언제든 내가 알 수 있게 하는 장치도 개발 중이에요. 님의 행동 알고리즘 3분 단위로 패턴화 중이며 이 세상 최고 내림 연구자는 나 707. 님은 나의 연구 대상이며 영원히. 휴대폰을 보는 표정이 아주 행복해 보이시네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웅씨라고 바로 알겠습니다. 왜 이런 시계를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영씨라면 분명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시겠죠. 신선한 아이디어를 자주 내놓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부탁받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세영씨가 준비한 게 더 있을 테니 담당자님
마지막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다음 퀘스트가 있습니다. 승낙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아요. 세영토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군요. 자, 다음 문제. 퀘스트 넘버 2. 엘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오. 한주민, 한주민 하면 엘리. 우리처럼 둘이 할 때 정답을 맞히셨으니 세영이의 호감도가 플러스 됩니다. 몇 고양이 주인 잘 만나고 오세요. 잠시 후에 전화는 계속됩니다. 얍! 잘 왔어. 일단 세영이가 나한테 맡기고 가. 곁에 없는 밤에 혹시 잠이 안 오면 나 대신 얘를 꼭 안아주세요. 로봇 고양이는 앉기 불편하잖아요. 나처럼 당신을 마주 안아줄 순 없지만 당신이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굳 좋아하다니 대단한 자신감이군. 그러고 보니 엘리자베스 3세 인형 제작은 어떻게 되었지? 샘플을 받아보기로 했었는데 연락이 없군. 엘리자베스 3세의 생김새를 단순화시키되 매력은 그대로 느껴지게 디자인하라고 했었는데. 좋은 생각이야. 그대와 함께한 뒤론 엘리자베스 3세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줄어든 것 같지만 방심할 수 없이. 그대가 인형을 선물한다면 엘리자베스 3세의 안전이 위협받을 일은 훨씬 더 줄어들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인형도 아닌 엘리자베스 3세의 인형을 선물한다는 발상이 매우 마음에 들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전 세계의 모두가 그렇게 하길 바래. 밖에 내리는 눈을 보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는데 메신저에 공유해야겠군. 그대는 어떤가? 세영이와는 잘 지내고 있나? 그래. 그쪽 집 사정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어수선할 거라 생각했는데 잘 지낸다니 다행이고. 가족일이 정리되고 난 후에 결혼도 고려해보길 추천해. 이제는 진정한 가족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도 됐지. 내가 보기에 둘은 아주 잘 어울리니까 그때가 오면 내가 앞장서서 축복하겠어. 미안, 내 전화. 강비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전부 마친 것 같군. 그대에게 마지막까지 행운이 깃들기를. 퀘스트 안내를 시작합니다. 퀘스트 넘버 3. 나르시스트의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딩동. 바로 정답을 맞히신 보너스로 세영이의 호감도가 하트가 안 뜨신다고요? 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은 연인 세영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영이 마음 서버에는 안전하게 하트가 저장되었으므로 걱정은 노노. 그럼 또 전화할게요.
마지막까지 세영 투어 퀘스트 포기하지 말아요. 마지막 퀘스트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이팅! 퀘스트 넘버 4. 롤롤 전사를 찾아가 정답! 마지막 퀘스트 NPC의 롤롤 서버 2위 유성 짱짱맨님이었어요. 정답을 맞히셨으므로 세영의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뿅! 유성 짱짱맨님이 메이드를 마치고 귀환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신나게 유성 짱짱맨의 거처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곧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잠시 안녕. 어서오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죠? 오랜만에 얼굴 봐서 세영이 형 부탁 때문에 방금 레이드 끝내고 좀 쉬고 있었어요. 들고 계시는 건 뭐예요? 세영이 형이랑 꼭 닮은 인형이네요. 예쁜 시계랑... 그건 전기 충격기인가요? 저한테 쓰실 거 아니죠? 세영이 형, 저한테 이상한 장난치는 거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님이랑 사귀면 더 철들 줄 알았는데 장난치는 거 왜 똑같은지. 아, 맞다! 이건 퀘스트 완료 보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게임 NPC가 된 기분이네요. 마지막 퀘스트 보상 받았군요. 얼른 열어봐요. 세영이 형, CCTV라도 보고 있나 보네요. 상자 받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고. 아, 잠깐, 그러면 우리 집 어딘가에 CCTV가 있다는 말인가요? 헐, 설마... 어떤 색 초콜릿인지는 아직 말하지 마요. 박스를 보니 초콜릿이네요. 형이 보낸 선물 다 확인하셨어요? 역시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이 빠질 수 없죠. 저도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기억에 남는 이벤트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세영이 형한테 배워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세영이 형한테 연애를 배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있죠.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세영이 형이 어떤 이벤트 해줬으면 좋겠는지요? 이벤트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연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요. 저도 참고 좀 하게요. 저한테 아까 그 선물 맡기고 갈 때 역시 사랑하면 서로에게 더 해주고 싶은 거겠죠? 두 분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 부럽다. 저 이제 청첩장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초콜릿 한 입 먹어보세요. 생각하면서요. 님, 라스트 보스가 마주 왔어요. 아니, 게임 마스터인가? 우리 같이 엔딩 보러 갈래요? 당신이 받은 초콜릿은 화이트 초콜릿이었군요. 참 밝네요. 스포트라이트 조명 같지 않아요? 꿈은 아니지만 꿈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줄래요? 나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이런 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죠. 나랑 같이 춤추지 않을래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긴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기댈 때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웃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포즈 잡으니까 저절로 그럴듯하게 춤춰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모습으로 춤을 배워두길 정말 잘했어요. 이런 이벤트에 응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요. 매일매일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는 매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당신 곁에 있는 게 진짜 나라서 가짜가 아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 사실에 가슴 벅차게 기뻐요. 오늘 하루 재미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즐거운 게임이든지 생각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지금처럼 웃고 행복한 표정을 보고 싶...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내 심장 뛰는 거 느껴져요? 어떨 땐 너무 행복해서 이게 현실이 아니면 어떡할까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다는 내 욕망이 뇌의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긴 꿈을 꾸는 게 아닐까 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꿈은 아닐까 두렵기도 해. 난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불안에 흔들리지 않아. 당신 앞에서 믿음직하게 서 있어야 하니까요. 꿈이 아니라 이 행복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이 말해줬잖아요.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뛰어넘은 산을 봐요. 당신이 준 용기로 당신을 영원히 지킬 기사가 되고 싶어요. 진정한 정의의 용사의 꿈을 난 매일매일 이루고 있어요. 어둠밖에 모르던 내 세상에 빛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눈부신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날 구원해준 천사, 이 모든 게임의 주인공인 바로 당신. 사랑해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아낄게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죽는 날까지 사랑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예요.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은 맛있었나요? 당신의 선택이 만족스럽길 바라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태까지 당신이 해왔던 것과 조금 다른 대답을 해보는 건 어때요? 어쩌면 달콤 씁쓸한 초콜릿을 맛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우주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